안녕하세요, 삐라입니다. 먼저 리플레이 공유 기능이 생겼습니다. 워크샵 코드처럼 리플레이에도 6개의 코드가 생겨서 유저끼리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리플레이를 최대 10개까지 고정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치가 진행되면 모든 리플레이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레이 신고 기능이 생겼습니다. 우측에 경고 표시를 누르시고 해당 게임의 리플레이 코드를 적으시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게임 내에서 의심되는 유저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패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영웅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디바입니다. 부스터 재사용 대기시간이 3초에서 4초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동성이 너무 좋아져서 조금 건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두번째 메이입니다. 얼음벽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0초에서 13초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큰 영웅들이 얼음벽 사이에 낑겼었는데 그 판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뚱땡이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너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궁극기 충전량이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핑률이 꼴찌다 보니 버프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캐릭터인 솔저의 버프가 드디어 있었습니다. 나선 로켓 재사용 대기시간이 8초에서 6초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6초면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빨라지긴 했는데 조금은 버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여기까지가 이번 PTR에서 패치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32 역할 고정에서 솜브레가 어떤지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뿌!